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초 받아가지고요. 성대모사나 개인기 한번 장기자랑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유튜브 올라가니까 얼굴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싫으신 분들은 전화를 거지 마시고요. 온 거야? 걸린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저 구글 인디게임 페스티벌에서 봤어요. 맞다. 반갑습니다. 저 소리 좀 끌게요. 네. 네. 아, 저 간단한 장기자랑, 간단한 자기소개랑 장기자랑. 저는 풍활량님을 좋아하는 네. 평범한 공대생 이고요. 공대생. 네. 이름 말이 조금. 네, 뭐 이름 굳이 안 말해도 돼요. 네. 이거 통틀이 어렵다는 거죠? 네. 재밌는 거, 재밌는 장기자랑. 저요? 지금 실험복 입었거든요. 뭐야 이거? 그래서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혹시 네. 슈타인즈 게이트라고 아세요? 뭐요? 슈타인즈 게이트. 네, 예, 압니다.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걸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이 몸은 매드 사이언티스트 호호인 교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슈타인즈 게이트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예, 정수리 보이지 마시고요. 이런 거 해, 이런 거. 이런 거 있다고. 응? 이거 스노우 정말 훌륭한 애플 같아요. 아, 그래요? 응?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하고 싶은 말 있어? 저요? 여러분, 저 유키오 많이 좋아해 주세요. 유키오. 추석 잘 보내시고요. 그래도 그 용기 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슈타인즈 게이트 뭐 하셨는데 제가 그걸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아, 괜찮아요. 그거 네. 근데 많을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해주셔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리듬 세상 꼭 네. 해주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알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끊어주세요. 이거 어떻게 끊는 거야? 이렇게 끊는 건가? 이거. 이 어플을 사용하고 암이 낫고 소인 만점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히우스 붕대인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최고예요. 보건님? 이거 왜 끊기냐? 자꾸.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트위치 좀 끄고 생방송 좀 끄고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야. 예? 엄마 나 방송 탔어. 뭐야.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랑 뭐 개인기 뭐 준비하셨나요? 여기 미국 워싱턴에 사는 20살. 미국이에요. 네. 어쩐지 화질이 좀 안 좋더라고. 미국 멀어서 그렇구만. 네. 네, 제 목소리 들려요? 예, 저 잘 들립니다. 오케이. 네. 미국. 원장님. 네. 잘생기셨어요? 뭐야, 뜬금없이. 워싱턴에 사신다고? 네. 설마 그게 개인기는 아니겠죠? 아니. 네, 뭐 부담. 네. 네. 지금 새벽 4시거든요. 새벽 4시에요? 워싱턴은 4시구나. 증명할 뭐가 없어갖고. 네네. 예, 네, 근데, 예, 네, 뭐, 저번에 공포게임 하다가. 네. 공포게임, 이틀 전인가 공포게임 하시는데. 네. 무슨, 복통이라고 잘못한 게 저거든요. 뭐요? 복통이요? 복통을 그, 번역을, 통역병이 전데. 게임! 등통으로 해다 뻘쭘해갖고 저번에 죽는 줄 알았어요. 번역을 하셔서?
뭐 개인기를 할건 없고 저기 오버워치 하거든요. 오버워치. 아, 오버워치. 예. 트레이서. 아, 트레이서 성대모사? 예, 성대모사. 근데 미국 걸로 해갖고. 아, 미국 트레이서 성대모사? 예, 한번 들어볼까? 궁극기랑 예, 네. 뭐 회사 하나라고. 예. 갈게요. 이거 명대사인데, 예. 명대사인데. 아, 괜찮습니다. 75? 잠깐만요. 75? 어서와서 스노우 효과 좀 사용해주세요. 75? 77. 제가 지금 떨려갖고 잘안 되네요. 아, 아, 괜찮아요, 좀. 괜찮아요. 다시 할게요. 네네네. 75? 77. 하나 둘 셋. 궁극기 하나 둘 아, 네네네. 밤새웠네. 아, 괜찮습니다. 예, 거기까지 들을게요. 예, 거기까지 듣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되게 긴장되실 거. 예. 트위치콘 19일 날 가신다 그러셨잖아요. 네, 19일에서 23일 갔다 올 거예요. 아, 네. 그때 저도 가고 싶은데, 네. 예, 네, 가고 싶은데 그 뭐야 LA까지 시간이 제가 LA까지 차 타고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LA가 오레곤이라고, 그리고 네. 그 네. 주가 그 포틀랜드라고 있는데, 제가 사는 지역이랑 그쪽까지만 5시간이 걸려요. 아, 그래요? 아, 거기 워싱턴은 네. 완전 동부구나. 아니, 동부가 아니라 워싱턴은 저기 서부예요. 워싱턴 동부 캘리포니아 위. 아닌가? 아니에요. 워싱턴이라고 주가 따로 있어요. 저기 밴쿠버 아래. 아, 워싱턴 주가 또 따로 있고, 워싱턴도 따로 있고, 워싱턴 DC는? 네. 아, 네. 그렇구나. 그럼 오시는 거예요? 트위치콘? 아, 저 일도 있어갖고 못갈것 같습니다. 뭐야, 오는 줄 알았잖아.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만만은 같이 갑니다. 네네네. 아, 그래도 이렇게 막 성대모사도 해주시고 긴장됐을 텐데, 저라면 절대 안 해요.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예. 친구도 없고 제 미국 친구들도 볼 일도 없고. 네. 그럼 문산 1만 원권 보내드릴 테니까 아, 이따가 저, 그, 그, 아, 아, 네, 예. 필요 아, 없으시다고? 아, 받는다고? 아, 그래요? 가기 전에 이거 스티커 한 번씩 하고 가죠. 이거 뭐야, 이건가? 이렇게. 맞다, 풍부 형님. 네. 미국 오시는데 그 비행기 탈때 엉덩이 드시는 거 알죠? 이륙할 때. 엉덩이 뭐 들어야 된다고? 네, 이륙할 때 엉덩이 드셔야 그 비행기 이게 뭐지? 안 비워져갖고. 알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엉덩이 들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긴장 많이 되셨을 텐데. 네, 트위치 지금 바쁘시고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 이게 계속 진동이야. 전화하는데도. 잠깐만. 그냥 받자? 보건님? 아, 드디어 됐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알님. 네, 반갑습니다. 한국이신가 봐요. 화질이 좋네. 아니요. 저 한국 아닌데. 한국 저 아니에요? 한국이에요. 미국? 아니요. 일본이요. 일본. 네. 와, 이거 뭐 외국에서도 다 영상통화로 하네. 공짜니까. 네, 와이파이로 하면 공짜라서 최고예요. 아이패드로. 일본 사시는 분이구나. 예. 네, 재밌는 거뭐 준비하셨어요? 아, 저, 그, 제가 네. 시리즈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시리즈로. 이게 제가 네. 그, 소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잘 네네. 먹히더라고요. 하이머딩거 시리즈라고. 하이머딩거? 예, 하이머딩거 성대모사를 하면은 네. 다른 롤 캐릭터, 비슷한 그 캐릭터가 몇개 있거든요. 아, 예. 캐릭터들의 성대모사를 다할수 있어요. 1타 3피, 개꿀. 1타 3피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일단 제가 하이머딩거부터 시작할게요. 네. 질서와 엔트로피, 영원한 순환주. 저리가, 이더러운 유인원. 그리고 다음에 샤코로 넘어갑니다. 네네. 딴진, 딴진.
찐. 아, 코르키로 넘어가요. 코르키. 12시 먹여야지. 고문관. 폭탄 투하. 아, 다이머딩과랑 좀 비슷하구나. 그리고 트위치도 돼요. 이게 또 저희가 트위치에서 방송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래서 트위치 성대모사 가능. 트위치 성대모사. 예. 이거는 다른 방송에는 안 했어요. 그 풍원님 아. 방송에서만 아, 했는데. 다른 방송에서 출연하신 분이에요? 아. 그 지금 스페인간 네. 그 김성수라고 있는데. 아. 아, 그분 방송에도 출연하시고 네. 방송도 하시나요, 혹시? 아, 아니요. 저는 안 합니다. 아, 방송은 안 하고 전문 출연. 아. 예예 예. 그냥 참조 출연만 합니다. 아 참조 출연만. 예, 트위치 예, 예. 트위치도 해주세요. 예예 예. 구멍 투성이로 만들어주지 마치 그런 말이야. 그래요. 아하하. 아 진짜 네 트 저기 목소리가 다 똑같네. 딩고 목소리라니까 다 되네요. 어, 그 성대모사나 개인기가 부족하신 분들은 네 하이머딩거 하나만 파시면은 아. 내가 그 하나 더 있거든요. 네. 하스스톤 요즘 또 풍월량님 돈 많이 들으신 하스스톤 있잖아요. 거기 피해 인프라고 있어요. 네. 그 오케이 야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보너스 스테이지로 아. 하나 더 하스스톤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어요. 이게 얼굴로 얼굴로 들으니까 좀 좀 신기하다. 얼굴로 막 성대모사 하는 거 보니까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뭐냐 스티커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네. 오늘 땄거든요 이거를 그 아. 스티커로 올라가지고 아, 여기 있네 요런 거라도 하고 할걸. 아 그래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이거 잠깐만 저도 아. 이거 스노우 앱 처음 써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건 뭐야? 응? 아 됐다 됐다 이거 뭐야? 아 왜 안 돼 되다가 말아. 아 됐다 됐다 잘 조정해야 돼 봐. 이게 뭐야? 아 그렇구나. 아, 별의별 길이 다 되네. 영상도 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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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 때릴 수도 있네. 아무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 풍월남님. 네. 그, 네 방송 항상 잘 챙겨 보고 있고요. 네. 그, 네 최근에 그 뭐 아프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그 뭐냐. 장관님? 장관님이? 네네. 저도 아팠어요. 네. 네,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가족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풍월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예. 아이고, 전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네. 일본인데. 일본에는 추석이 없네요. 아, 공교롭구나. 일본에. 예. 전화해주셔서 고마워요. 네. 네, 문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본에서. 화이팅! 파이팅! 파이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디 근처? 이 오른쪽 잠깐만. 뭐야? 오! 가졌다. 턱 깨고 계시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어디에 사는 누구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아 대학생. 어떻게 네. 전화 주시게 됐어요? 네, 솔직히 맨 처음 할 때 솔직히 얼굴 팔리는 건 좀 무리가 생각까지 가면 잠깐 만들었는데 아유 아유 미안해 얼굴 떼버렸어. 뭐야 이거 가면을 만드셨는데 얼굴이 나와 부른네? 에 그래 뭐 얼굴 팔려봤자 얼마나 팔리겠다 해가지고 네, 그냥 얼굴 한번 저 가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랜만에 종이 공예좀 한번 했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완전 하얗잖아. 아 그렇구나. 아 괜찮습니다. 예. 어 뭐 개인기 네. 준비하신 거 있어요? 네 제가 자랑할 만한 게 노래밖에 없어가지고 네 노래 오 예 예 보여 들려주세요. 이제 유튜브 이거 MR 켜놓고 있는데 이게 들리는지 모르겠네. 아 들려요. 오케이 고. 어? 홍대가? 제가 이거 풍영 때문에 알게 됐어요, 이 노래를. 아유, 감사합니다. 이 노래. 이 노래 너에게만 부를 노래. 너만 상상하며 만든 노래.
너를 떠올리면 나 망설임도 없이 쭉 써내려간 노래야. 이 노래를 듣는 너의 마음이 마냥 기쁨만이 길을 바래. 지극히 순수한 행복의 길을 바래. 지금부터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뤄지면 정말 좋겠다. 서로 위로가 필요할 때면 잔잔한 노래가 되어주는 연인들처럼 혼자 이제는요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거야. 벅차오르는 기분이 좋아. 그래 나는 정말 네가 좋아. 잘 됐으면 좋겠다. 와. 잘 됐어. 야 진짜 잘 부르신다. 근데 어규봉하니까 내가 프로포즈 받는 줄 알았어. 부담스럽다. 아 저 노래를 진짜 잘하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근데 분위기가 키오스의 아나가 나왔는데 네. 키오스를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키오스? 아나 한 번만 네. 키오스 아나? 아 왜 갑자기 또 히오스요? 내가 요즘 플레이게임이 히오스밖에 없어요. 야 알겠습니다. 히오스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 형 방송 잘 보고 있고요. 네네. 요즘 몸이 아팠는데 그러면 누워가지고 형 보는 방송 보는 게 그나마 제일 나겠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프시면 안 되죠. 아프지 말자. 네 이제 다 나왔어요. 아 오케이. 전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상 보내드릴게요. 추석 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추석은 풍월장과 함께. 역시 당연하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추석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전화도 되네. 전화 이거 노래 되게 잘하시는데? 두 분 예쁜 사랑하세요. 뭐지? 축하드립니다. 자꾸 끊기는 사람 뭐야? 어? 뭔가 준비했어. 왜 끊겨 자꾸? 뭐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연결이 됐네요. 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강원도 대학교 다니고 있는 네. 어차피 그거 이름도 다 나왔던데 박원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이거. 네. 뭐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아, 준비한 거는 예, 지금 딱히 없는데 네. 지금 정류장 버스커버스커 노래 아, 그... 하나 부를게요. 오케이. 저번에 예. 술 먹방 때 네. 막 마지막 여수밤바다 부른 것도 저거든요. 아 그때 분명히 네네 분명히 그거 뭐냐 저 뭐였지 여수밤바다에서 정모 하신다고 아. 하셨었는데 맞아요. 자꾸 부정하셔서 이거 예? 제가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 제가 영상 클립까지 이거 떠났거든요. 아이 영상 돈 해보든가. 편집해놨습니다. 영상 돈 해보든가. 아이 내 여수 밤바다에서 정모하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닌가? 다음에는 그렇게 하자 뭐 이런 말투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거 제가 증거 자료를 틀어드려야 이거 믿으실 것 같은데 이거. 제가 틀어드려야겠어요. 아, 그럼 이메일 보내보세요. 야. 제가 만약에 그렇게 정확히 말했다면 뭐 여수 밤바다에서 잠깐 선물이 가져도 되니까. 그리고 강원도 사신다며. 아 뭐 강원도 사는데 근데 왜 여수 있어? 풍월량님 정모면 제가 두 발 맨발로라도 제가 뛰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시끄럽고 아, 그렇죠. 노래나 해주세요. 어? 아, 네. 지금 저도 이거 유튜브로 그거 틀게요. 잠시만요. 신기하다. 노래 들리세요? 아, 좀 들려요. 좀 가까이서 해놔야겠다. 해질 무렵 바람도
몹시 불던 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 어쩌지도 못한 채 난 그저 멍할 뿐이었지 난 왜 이리 바보인지 어리석은지 오진 세상이란 걸 아직 모르는지 터지는 울음이 술 물어 삼키면 내려야지 하고 일어설 때 저 멀리 가까워오는 정류장 앞에 희미하게 일렁이는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알 수도 없는 팔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대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그냥 눈물만 흘러 자꾸 눈물이 흘러 이대로 영원히 있을 수만 있다며 그대여서 고마워요. 와, 잘 부르신다. 잘 들었어요. 와, 이게 전화를 영상통화를 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네. 정말 대단한 용기십니다. 그 여수밥 바다 영상 그거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지. 여수밥 바다요? 아, 네. 네. 제가 나중에 메일로 네.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하고 싶은 말. 예, 네, 뭐, 풍형, 항상. 뭐라 그래야 되지? 형, 수박방 하실 때마다 네네. 너무 가시는 것 같아서 어딜 가? 네? 어디론가 멀 여기서 여기서 영원히 어디론가 아까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폐지됐어. 그래서 폐지됐잖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네, 한 한 네. 번도 보고 싶지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아, 이게 또 그 전화로 받는 네. 거랑 영상통화로 받는 거랑 좀 느낌이 틀리네. 되게 막 진지하게 얘기하시니까 내가 몸도 빠를 모르겠어. 제가 항상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거 뭐냐 돈도 없어가지고 아, 네. 괜찮아요. 구독이 계속 끊겨가지고 아, 한 일 한 달씩 지금 한 세 번 정도 했거든요. 아,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유, 뭐 당연하죠. 네. 봐주셔도 감사하고 바쁘셔도 내가 다 이해하는데. 아, 왜, 아이, 왜 그래? 좋은 날, 이거. 어? 아무튼. 아, 좋은 날이죠. 네. 아, 풍영, 어? 숙제도 하시고, 이거. 아니, 숙제라니? 아, 정말 네? 좋은 앱이라서 소개시켜드리는 건데. 아, 이렇게 우리가 아, 당신과 제가... 내가 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영상통화를 공짜로 할 수 있다는 게. 그것도 이 재밌는 이런 것도 스티커도 사용하면서. 정말 이게 이건... 완전 엄청나게 좋은 어플입니다, 여러분. 한번 까셔보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앱 이름 뭐라고? 로드 트레일? 아니, 앱 이름이 뭐라고? 스노우... 아, 눈? 눈? 하여튼 전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그 이거 뒤에 의자도 형 따라서 제닉스 거 샀었는데 사자마자 형 그... 바로 바꾸시더라고요. 아, 이거 오래돼가지고 그거. 야, 이런 걸 그런 얘기 왜 해? 아이 끊어!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곤란한 사람이네 이거. 어? 히오스 분명이다. 아, 왜 끊겨? 아, 이거 뭐지? 잘 눌러보셈, 님들. 잠깐만, 나 이거. 뭐야? 어? 아니, 아, 네. 안녕하세요. 팩을 하는 도중에 됐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거의 안 가려졌는데. 아니, 이거 될 줄 모르고 그냥 있다가 자려고 팩하고 있는데 될 줄 모르고. 네. 방송 보면서 잘라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세요?
저 전주 사는 네 풍뎅이에요. 대학교 다니는. 아 전주 사는 네. 대학생분. 아 네. 반갑습니다. 준비한 거 혹시 얼굴팩 마스크 아니죠?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저기 왜 입 주변이 왜 이렇게 허해요? 붙인 지 오래된 건가? 다 말랐는데? 아니 지금 아니, 방송보다 계속 지금 웃는 바람에 아 웃는 바람에 아 웃는 팔자 주위 부분이 이렇게 됐네. 팩 효과가 좀 네. 없겠네. 다 말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말죠. 아 준비한 거 있으세요? 성대모사. 아 성대모사. 네. 네. 오케이 오케이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잠깐 팩 좀 할게요. 아 난 뭐 나도 팩 할 거 뭐 있나? 나도 질 수 없음. 이게 뭐야 이건? 이거 멍멍인가? 지금 하면 돼요? 아 네 해주세요. 배틀 크루저 오퍼레이셔널 세트 코스 미팅 미데이 커맨드 리시빙 트랜스미션 세트 코스 오 배틀 크루저 성대모사 너무 귀여워요 그냥 예? 그 너무 귀여워요 연기 아 내가 너무 귀엽다고? 네 시끄럽고 성대모사 다른 거 있어요? 리신 할까요 리신? 리신 네 리신 네. 당신의 뜻대로 싸우겠어. 어? 덤벼지 마시오. 어 잘하는데? 나는 속죄할 것이오. 어 잘해. 낯치가 나는 누가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불편할 것이 없지. 어 뭐야. 어 잘하는데 생각보다? 어 다른 거 있으세요 혹시? 다른 거? 네?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거요? 네. 이건 뭐야? 아, 생각나는 거 없는데 그거 할까요? 뭐요? 가스스네. 난 양초 막 가져간다 이거? 아 하스토 양초 네네 어, 잘하는 게 많으시네 아 어, 그렇다고 안 들었어요 또요? 또 아 나 지금 다 해야 되는데 빨리 아 뭐 어 이 뭐야 어? 야 이거 왜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아 죄송해요 아 잘못 눌렀어요 미안합니다 야 이거 아, 소리도 나 어? 아, 아 이거 리신 됐네 리신. 아무것도 아니야. 아 어떻게? 아 님도 해봐요. 아 님은 팩이구나. 아 죄송해요. 아, 잠깐만 없앨게. 아 미안합니다. 이거요. 아 이거 성대모사 중에 이런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내긴 줄 알았는데. 아니. 아 죄송해요. 또 있으세요? 아 이제 더 이상 못 하실 것 같아요. 아 그 성대모사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니야 다시. 나시... 아, 또 할 수 있어? 오케이. 어, 뭐지? 네. 말파이트 할까요? 말파이트인데? 아, 말파이트 보여주세요. 바위처럼 단단하게 웃은다. 죽어. 죽인다. 으이. 넌 운다. 어, 잘해, 잘해. 어, 잘해. 어. 이상하게 잘해. 어, 또 있어. 또. 네, 또요? 또, 아니 뭐 또 안 해도 되는데 아, 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왠지 레퍼토리가 많은 것 같은데 아 많은데 지금 너무 당황해서 생각이 안 나요 이개인 되실 것 같은데 이개인? 네? 이개인이요? 이개인 될 것 같아 채팅창에서 이개인 될 것 같아 세대 차인가 지금 이개인 씨가 잘 누군지 아 이개인 씨를 몰라? 그 말파이트랑 비슷한데 아 말파이트랑 비슷한데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개인 씨 추가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개인기 이개인요? 예. 다음에 하시면 이개인 추가. 다음에 할게요. 아, 다음에. 네, 네, 다음에. 되면은 정말 영광. 아, 그래요. 네. 아, 팩 하시는데, 아, 저 방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문상 보내드릴게요. 아, 정말 잘하셨어요. 진짜 대박. 아, 진짜 풍경 진짜 너무하신 거 알아야 돼요. 진짜 맨날 풍경 방송 보다가 늦게 자가지고 진짜 아, 피부가 안 좋아져서 지금 팩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풍경 때문이니까 이거 팩값도 좀 주시고. 아, 그 문상 드릴 테니까 그걸 팩을 좀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네네. 코 쪽이 약간 코 쪽이 약간 누래지는데 너무 만져가지고 어이구 팩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 뒤에 머리도 하셨네 머리는 뭐야 머리요? 아 아니요 주무실 시간인데 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머리 시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하고 싶은 네. 얘기 있어요 마지막으로? 좀 형님 건강도 있으시고 하니까 저도 일찍 자야 되고 하니까 네. 편안 같은 거 좀 자제하시고 그쵸 또 네, 맞죠 정시퇴근 하시고 뭐요? 정시퇴근 2시쯤에 아, 네 맞아. 저도 자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전해주셔서. 네. 아, 예, 고맙습니다. 문상 드릴게요. 뭐, 눈치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네. 엉끈하겠다, 빨리. 아니, 아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친구예요. 친구끼리 스노우 앱으로 통해서. 안녕하세요, 아버님. 추석 잘 보내세요, 아버님. 추석 잘 쉬시고요. 아이고. 또. 이제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야, 빨리 자. 나 내일 통화하자. 아, 안 자. 내일 네? 내일 통화하자고. 네, 네. 나 내일 와요. 네. 그래. 내일 전화할게. 안녕. 들어봐. 뭐야, 아버님. 히오스 분이. 여보세요. 뭐야? 아니, 히오스 분이 장난하는 거야, 지금? 왜 전화 걸었다 자꾸 끊어? 여보세요. 어이, 뭐야? 아니, 뭐지? 여성분인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끊어. 여보세요? 왜 그러냐? 잠깐만. 이거 내가 보니까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맥 걸려서 그런 것 같아. 귀여운 것도 많이 써주세요. 이거 오버워치도 있어? 잠깐만, 지금 맥 걸려. 전화 받을게요, 이제. 끊긴다. 끊기는 사람은 뭐지? 여보세요? 어머! 어머, 미친 거 아니야? 깜짝이야. 눈 뭐야? 어머, 뭐야?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네. 어이구. 어디 사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일본에 살고 있는 풍뎅입니다. 아, 일본에. 일본에 사시는 분들도 많구나. 반갑습니다.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요? 뭘 어떡해? 저 머리 이러고 있는데 어떡해요? 잠깐 빨리 스티커로 꾸며. 빨리. 스티커로. 근데 스티커가 됐다. 됐다. 왜 그런 스티커를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자신감 있으시네. 잠깐만, 나도 꾸밀게. 꾸민 다음에 잠깐만요. 얘기하자. 난 수염맨으로 할게. 오. 심하다 안주구만. 심하다 안주. 용이 내가 된다. 아, 괜진가? 용의 눈으로 봐라.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이게 전화를 거셨네, 스노우로. 반가워요. 네, 스노우 짱이에요. 아니 뭐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개인기 뭐 장기자랑 있어요? 저 손이 너무 부들부들 떨려서 카메라 떨리는 거 보이시나요? 아, 이게 일부러 흔들지 말고. 아까 처음에 안 흔들렸는데. 아니 지금 점점 떨리고 있어요. 어떡해요? 좀 눈알 좀 치워주실래요? 예, 부담스럽거든요. 눈알이 너무 가까워서 그 엊그제 잡은 오징어, 대왕 오징어인 줄 알았네. 대왕 오징어 눈알. 반갑습니다. 예. 제가 러브라이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러브라이브요? 제가 네. 오토노키자카 옷을 입었어요. 뭐? 시작이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장기자랑 그 러브라이브 하시겠다? 네,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네. 뮤즈의 뮤직 스타트를 잠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뮤즈의 뮤직 스타트. 너무 떨려요. 근데 어떡하면 좋지? 괜찮아요. 여기 뾰루지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안 보여. 잘 안 보이네. 괜찮아요. 멀리 해도 이쁘게 나온다. 너무 떨려요. 잘해보세요 한번. 잠깐만. Welcome song 이토춘이 나루 코코로 나라 코코 와타시타치노 네버 엔딩 스테이지 다테 파티 오와라나이 다테 파티 오와라나이 마타 마타 민나데 오모이키리 우타오요 다테 파티 오와라나이 다테 파티 오와라나이 타노시사 미라클 에가오 무테키 そんな 기분사 노정이짱 사랑해. 뭐야, 창피하다더니 얼마나 잘해. 연습했어요? 노조미를 좋아하시는구나. 러브라이브보다 네, 노조미 사랑합니다. 러브라이브 아이마스 네. 나는 뭐야? 완전 사랑하죠. 진짜 개 사랑해요. 아, 저는 개 사랑하고 개로 바꿔야 되나? 아니, 전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 네, 제가 네. 얼마 전에 남자친구한테 차이고 예. 수술까지 했어요, 한국에서.
집에서 맨날 쉬고 있는데 풍활량님 생방송이 너무 힘이 됩니다. 아, 이거 갑자기 왜 이래 또 이거 완전히 왔다 갔다야. 아,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괜찮아요. 좋은 남자들도 많을 거니까. 뭐야? 감사합니다. 아, 문상 감사합니다. 만 원권 드릴 테니까 이따가 방송 끝나고 저기 네. 이메일 주소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전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잘 네, 보내시고. 안녕. 전 추석에 학교 가요. 아, 학교 잘 보내시고. 예. 노점이 짱! 노점이 짱! 짱! 노점이 짱! 노점이 사랑해! 노점이 사랑해! 고마워요. 네. 자기가 창피하신 건 아니죠. 노점이 짱. 아, 뭐야. 이게 자주 끊기시는 분이 있네. 뭐야? 또 렉 걸리는 건가? 아 저분! 지금 계속 끊기시면 계속 끊겨. 저 모자 쓰신 분하고. 아 무서워. 갑자기 딱 얼굴만 딱 나오고 사라지니까 무섭네. 끊기시는 분들은 뭐지? 아 무서워. 뭐야? 이거 뭐 장난하는 거야? 이거 일부러 끊는 거지? 한 번씩 나오고 끊는 거 뭐야? 아 잠깐만요. 이게 또 렉인 것 같아. 껐다 켜야 될 것 같아. 지금 너무 많이 와서 전화가. 그래서 또 이거 한 번씩 꺼야 되는 것 같네. 지금 전화 안 걸리신 분들도 막 메시지 막 연락해 보내고 그래서 와 이거 뭐 지금 100명이 넘었어 친구가. 시청자분들 대기하고 있고 형이 전화하시면 안 되나요? 그런 것 같겠다. 안녕하세요. 지금 전화하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다시 2분만 받고 다시 갈게요. 네. 아, 반갑습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세요? 저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이에요. 아 이탈리아 진짜예요? 네. 전 세계에서 오네. 잠깐만요. 네. 화면 좀 다시 끼고. 네. 뻘쭘하시죠? 네. 아 됐습니다. 예 네, 됐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탈리아에 사시는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떻게 전화 주시게 됐어요? 이거 방송 보다가요. 저희 한국어로 잘 못해가지고요. 한국어 완전 잘하시는데? 저 잘 못해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 네. 이스라엘 5년 살다가 한국에 이제 살고 1년 이탈리아에서 6살 때부터 이스라엘 살다가 네. 한국 1년 살고 다시 이탈리아로. 네. 와 네. 이거 외국에 네. 저기 아니 뭐 밖에 나가서 사신다고 힘들다고도 말 못하겠네. 한국에선 1년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그쵸. 근데 네. 이제 사촌 형들이 이제 거기 사니까 이제 아 사촌 형들이 계시는. 아니 뭐 한국말 네, 완전 잘하구만. 감사합니다. 완전 배우신 거. 뭐 그럼 이탈리아어도 할 줄 아세요? 네, 이탈리아에서 이제 고등학교 하고 있고요. 이제 언어 학교? 언어. 네, 국어? 그래야 되나? 다섯 개. 다섯 개 국어? 국어. 네. 대박. 완전 이득이네. 아니에요. 완전 장난 아니겠다.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기는 뭐 준비하신 거 있어요? 아, 이거 뭐 영상 통화가 불안정하네. 예. 없어요. 아, 뭐가 없어? 있어야 되는데. 피아노 좀 칠 줄 아는데. 아니요, 그건 된 것 같아요. 피아노는 지금 피아노 옆에 있어요? 피아노 네 옆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피아노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5개 국어로 자기 소개 해달라는데 시청자분이 괜찮으시겠어요? 아 네 알겠어요. 뭐 이제 스페인어랑 독일어랑 네. 한국어랑 영어랑 네. 이탈리아. 5개 국어 보여주세요. 오케이 한번. 뭐, 저 이탈리아부터 해볼까요? 네네. 네. 처음 이렇게 뭐지요? 아비토 쿠인 이탈리아, 소노 코레아노. 스페인어로는 Hola, me llamo Geo y tengo 16 años y habito aquí en Italia. 독일어는 기억 안 나요. 조금 더. Hello, ich bin Geo und ich bin 16 Jahre alt und ich wohne hier in Italia. 뭐 영어는 뭐 그냥 해야 되나 영어도? 아 영어는 뭐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고. 아 진짜 네. 좋으시겠다. 5개 국어면은 완전 그 뭐 네. 그만 뭐 말할 때 막 헷갈리지 않아요? 5개 국어는 알고 있으니까. 네. 뭐 말할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네. 레슨 들을 때 이제 좀 생각할 때 있잖아요. 네. 이탈리아로 생각해야 될지 한국어로 생각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와 그게 무슨 느낌일까 그게? 헷갈릴 때 있어요. 생각도 네. 막 외국어로 생각하는 외국어로? 네, 그렇죠. 내 동생 있는데 동생은 지금 말할 때
한국어랑 영어랑 이탈리아랑 섞어가지고 부모님이 못 알아들어요. 내가 통역해야 돼. 아, 이게 하도 네. 많이 하니까 말할 때 막 다 섞어서 나오는구나. 원래 외국, 미국 오래 있으신 분들은 막 영어가 막 섞어서 나오는 것처럼. 네, 그래요. 이거 여러 개가 섞어서 나오는 신기하네. 아, 어떻게 보면 좋은 것 수도 되게 좋은 거지 않나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그걸로 또 여러 가지 또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아무튼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탈리아랑 상황이 뭐지 좋지 않아가지고 상황이. 아, 그래요?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할지. 네. 쓸모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아, 무슨 소리야. 완전 좋지. 완전 부럽구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니, 아니에요. 지금이요? 지금 이제 좀 이따가 친구들이랑 나가려고. 네. 지금 점심시간이라 가지고. 아, 지금 점심시간이야? 아, 네. 방금 점심 먹고 점심 먹었어요. 지금 3시 이제 곧 3시 되려고 그래요. 아, 네. 지금 오후 3시구나. 아. 어, 방송 자주 보세요? 제 방송이면. 네, 자주 봐요. 진짜 재밌어요. 아, 그래요? 오후에 막 보는 건가? 어떻게 보는 거지? 네, 이제 점심시간 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해요. 아, 점심시간 네. 때부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외국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 거기 네. 거기도 추석 같은 거 없죠? 추석은 우리나라만 있으니까. 추석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국 파리라 그래야 되나? 파티? 아닌데? 아, 맞아요. 파리. 예, 파리 투나잇. 파리. 맞아요, 파리. 네. 저 잘 몰라요. 아무튼 예, 전화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추석 안 네. 보내시겠죠, 이탈리아. 그래도 추석 잘 보내시고요. 어, 방송 네,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일 많으시고요. 네. 고마워요. 네. 하고 싶은 감사합니다. 말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요? 네. 어, 특히 별로 없어요. 아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야, 무슨 와, 5개 국어. 와, 대박. 5개 제가 전화 걸게요. 예, 네, 전화 주지 마시고 4개 너무 걸려 가지고 어, 친추가 60명이 또 왔네. 뭐야? 나 거의 200명 되겠어. 그리고 제가 낮에 자는데 계속 전화 거신 분 있더라고. 스노우의 앱에 친추 안 걸렸는데 계속 친추 보내가지고 메시지 보내신 분 있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친추하는 사람들 자기소개 쓰면 그거 도구하는 거 없는데요? 제가 전화 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풍님 오랜만이에요. 야, 김경병. 네? 저 오랜만이라고요. 아, 진짜 이렇게 얼굴 보는 거 2월 달이었나? 아, 진짜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사인 되고 있어요. 전화 왜 자꾸 끊겼어? 내가 걸 땐 잘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이거 왜 이러지? 제가 부산 산다고 게다가 닉네임이 히오스 풍뎅이라고 조금 차별하나? 아, 무슨 소리야? 지금 이탈리아 저기 나? 일본 사는 히오스로도 되는데 요즘 어떻게 와, 지내세요? 진짜.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 요새 뭐 그냥 뭐 대학 아싸 예 그렇게 지냅니다. 예. 아, 대학 가서 왜? 잘 지내야지. 이거 들켰어요. 이거 대학에서 이거 들켰어요. 시공의 폭풍. 들켰어요. 이거 페이스북에 예. 페이스북에 6만 명 봤더라고요. 아, 페이스북에 히오스 분들이. 예. 그분 대학교에서 아. 또 히오스 전파하고 다닙니까? 아, 예, 히오스 같이 하자고 하면 애들 계속 배그한다고. 아. 안 해줘요. 아, 배틀그라운드? 요새 방송도 하고 있는데 방송 자주 해요? 저번에 한번 가면. 아, 방송 매일 합니다. 방송 매일 방송. 해요. 홍보 한번 해. 네네네. 홍보 한번 해. 아, 진짜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 방송 많이 합니다. 히오스 할 때 세 분 보셨는데, 아, 그 세 분에게도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 뭘로, 감사합니다. 뭘로 검색해야 돼요? 아, 히오스 풍뎅이 닉네임 그냥 히오스 풍뎅이라고 히오스 검색하시면 오케이. 됩니다. 오케이. 개인기 한번 네, 개인이에요. 네, 개인 네? 개인기 한번 보여주세요. 개인기 장기자랑. 아, 개인기요. 네. 풍월량님, 어, 오늘 진짜 풍월량님에게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풍월량님. 예. 네. 풍월량님,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뭐야 저거? 그건 뭐야? 순금 링입니다. 소니가 아시죠? 소니. 소닉의 순금 링입니다. 이걸 친절하게 걸어줬던. 뭐야? 소닉 히오스 버리고 이제 소닉 간 거야? 소닉 순금 링 어디서 났어요? 아니요, 히오스 있어요. 히오스 있는데 히오스를 표현할 방법이 소닉 순금 링 뭐야?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아. 지금 이거밖에 없어서. 아, 그래. 아, 진짜 이 옷도 소닉이네 이거. 소니님이랑 네? 옷도 소닉이네.
아, 네, 옷도 이거 페이스북 이벤트로 우리나라에 5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 좀 하려고 자랑 좀 하려고 입었죠. 예. 뭐, 아니, 돈 받고 전화하신 거 아니죠? 네? 돈 받고 전화하신 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아니 이런 학구방에 돈을 주고 홍보를 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0명 한정판 이것도 있어요. 이거 어떤 이것도 거? 있어요. 아, 이거요. 뭐야 그건? 이거 피규어인데 소리도 나요. 잠시만요. 어, 소니 피규어 얼마나 크다. 숙제 숙제였던 거. 아 소리. 세가. 아 소리 좋아. 아 이거 소리도 나요. 오케이 오케이. 설마 이게 개인기는 아니겠지? 이게 개인기요? 네. 설마요. 아, 개인기 따로 있죠. 장기잖아. 네. 자랑 어 노래 할까요? 네. 노래 해도 상관없어. 템 자랑하고 있어. 아 자랑 어. 아, 네. 그럼 제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 동반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반자 예. 네. 네 들려주세요. 아 시작할까요? 네. 아, 무반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노래는 조금 사연이 담겨 있는데 이제 술 게임에서 네. 걸리면 노래 부르면서 이제 술을 마시는 게 있었어요. 술 게임에서 제가 네네네네. 그래서 술 게임에서 네. 제가 아는 노래가 없으니까 아는 네. 노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동반자 불러야 되겠다 하고 술 마시면서 동반자를 불렀더니 아싸가 됐어요. 예. 네. 아니 뭐 이렇게 아싸가 자주 돼? 아니 아싸 아닌데 아유, 무슨 모르겠네요. 화장실에서 네? 밥 먹고 그런 거 아닌데 지금 보니까. 아, 화장 단무지는 빼야 돼요. 예. 네. 뭐, 팁을 좀 드릴게요. 단무지는 빼야 돼요. 왜요? 아시겠죠? 예? 네? 왜요? 네. 아 그리고 노래 뭐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네. 노래 큐.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와,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뭐 이거 완전 잘 부르는데. 아닌데? 이거 이 사인 이거 정말 사랑합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뭐가 네? 이렇게 많아 집에? 수집가 아니야 수집가? 네, 잡동산이. 아, 어 저거 잡동산이라고 사인 받은 거. 아니요. 아니. 앞에 봐봐. 그 라면 받침대로 쓴 거 아니야? 잠시만. 잡동산이. 제가 받았습니다. 집에 잡동산. 죄송합니다. 하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죄송해? 아니라면 죄송할 일도 없는데. 이걸 말한 거였어요. 잡동사님이 이걸 말한 거였어요. 이거. 아, 이거 말한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무엇을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아, 알았어. 예, 전화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고 싶은 말. 아, 네. 하고 싶은 말이요? 네. 아, 풍월양님, 진짜 트위치콘 가신다고 들었는데, 트위치콘 네. 진짜 좀 조심해서 다녀오시고. 아, 예. 많이 제가 생각합니다. 풍월양님. 정말 추석 잘 보내시고요. 아, 네, 풍월량님도 추석 진짜 잘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밥은 저기 네. 화장실에서 드시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젠 김도 뺄게요. 이젠 김 바삭바삭 거리는 거리도 있으니까. 아, 소리가 나서. 김도 뺄게요. 단무지랑 네. 김이랑 네. 소리가 나서. 아,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 단무지 화장실에서 먹으면 소리가 나서. 그 다음에 아까 전화 누구였죠? 제가 걸게요. 전은경? 이분 맞아? 재밌는데 좀만 더 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들려요? 잘 들립니다. 네, 아유, 전화 아까 전에 걸렸는데 실패되셨죠? 아, 죄송해요. 그거 예. 전화 걸지 마시라 했는데 계속 걸어가지고. 아, 아니에요. 그게 렉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유, 어떻게, 네. 어디에 사는 누구세요?
저 광주에 사는 전은경입니다. 광주 전은경. 광주에 네. 사시는 전은경님. 혹시 네. 뭐 준비한 장기자랑 있어요? 나무니. 네? 나무니 성대모사. 나무니? 아, 나무니 씨. 네. 아, 예, 해 주세요. 합니다. 네. 그 나무니가 애교 부리는 거 알아요? 아세요? 하이킥에서 본 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보면 알 거 같은데. 여보. 문니 이거 먹고 싶은데 해주면 안 될까? 아, 본 거 같아. 맞아. 그렇죠. 네. 또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뭐야? 아, 그래도 아니, 사실 노래를 네, 좋아하는 네. 노래가 있는데 네. 부르지 말아요, 주위에서. 아,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네. 야, 괜찮은데? 살짝 한 소절만. 좋니? 아, 너무 부담스러워.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음을 까먹어서요. 네, 존니 어떻게 부른 거였다? 윤종신의 존니잖아, 그렇죠? 네. 틀고 해도 돼요. 침착. 잠깐만요. 예. 네. 뭐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요. 그냥 말해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그 나무니까 고작이 별뿐인 건데 우린 참 어려워서. 하이라이트 할게요. 네네. 아, 나무니 버전인 줄 알았어. 제가 조금만 넘길게요. 네네. 아, 됐어요. 내게 전화 돌아 잘했어. 넌 못 참았을 거야. 아, 죄송해요. 아니야. 아, 화를 내세요, 근데. 아니, 주위 사람들이 왜 하지 말았는지 알겠어. 너무 잘해서 그래, 너무 잘해서. 아, 캐스팅 드릴까봐. 아이, 장기자랑 이거 힘든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얼굴 팔리는 건데, 그래도. 네. 뭐, 저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네. 요즘. 네. 시청자분들, 네네. 감기 조심하시고, 춥잖아요. 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네네. 저도 오늘 추워서 죽을 뻔했거든요. 감기 조심하시고 추석 보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한테 네, 이런 것도 신경까지. 추석 때 네. 뭐 하세요? 송편 만들어요. 아, 송편. 아, 맛있겠다. 네. 저는 근데 꿀 송편밖에 안 먹어서. 아, 저도 꿀 송편 안 먹어요. 아니, 전 꿀 송편만 먹는다고요. 아, 그래요. 저도 꿀 송편 안 먹는다고요. 아, 오케이. 아, 술 드신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아, 네. 아유,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니, 아까 했잖아요. 아, 풍월라 화이팅. 아, 화이팅. 아, 전화해 주셔서 고마워요, 은경님. 네. 네, 감사해요. 네. 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아, 내가 당황했네. 내가 당황했어. 와, 이거 얼굴도 이쁘시고 노래는 재밌게 하신다, 그쵸? 저랑 거의 비슷한 듯, 실력이. 그리고 누구? 닌자분 한 분 하고 그 다음에 랜덤으로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 못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닌자님이 누구요? KJH? 무석! 기습이냐? 그 안녕하세요. 하와이안 얼굴을 보자니 아무래도 트위치 마을에 무엇이냐? 붕카게. 아니, 뭐냐? 득하게구나. 뭐야? 나와 나선한 대결을 하자. 아, 먼저 싸워. 야! 신장. 보여 보여. 내 녀석 아주 강하구나. 앞으로 사범으로 모시겠소. 그런 풍사범에게 한 말씀 여쭤도 되겠습니까? 한번 해봐라. 그 KSP라는 게임을 왜 포기하신 것입니까? 아니, 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 포기를 안 했다. 아직 시작조차 안 했다. 로켓 만들다가 미리 만들어보다가 빡쳐가지고 꺼버렸다. 방송용으로 하면 극딜이 심할 것 같아서. 그것이 재미있는 것이거늘 꼭 한번 해주시기 바라오.
알겠습니다. 고생이 2014년부터 밀었소. 제발 부탁하오. 계속 메일 보낸 분이 당신이요? 그동안 군대도 갔다 왔소 심지어.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소.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의 일족에 전해지는 비기를 보여주고 끝내도록 하겠소.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여주시오. 붕둔! 뭐야 저 사람. 준비했는데 붕둔 당했어. 뭐야, KSP라고 로켓발사 게임인데 그거 해달라고. 뭐야 제 선풍기 뭐야. 자, 자, 전화 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다가 팔자주름 생기겠어요. 제가 전화 다시 걸어볼게요. 누구 어떻게 걸지 근데? 100명이 넘는데? 어떻게 랜덤으로 걸지? 여러분 걸고 그 다음에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까 전화 거시다가 실패하셨죠? 네.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전화 주시게 됐어요? 네, 친구가 시켰어요. 친구가? 네. 뭐야? 아, 개인기 한번 해주세요. 장기자랑 있어요? 네. 네. 장기자랑. 그 대웅단 감자를 네 불러보겠습니다. 대웅단 감자? 네. 아, 네, 불러주세요. 네. 동글동글 왕감자 태용단 감자 너무 커서 하나를 못 다 먹겠죠. 이야하 감자 뭐해? 왕감자 정말 좋아요. 못 다 먹겠죠. 아, 여기까지. 아, 너무 잘하시는데? 그렇죠. 제가 네. 사실 북한에서 왔어요. 아, 북한에서 오셨어요? 아,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오신 분들을? 탈북민. 탈북민? 아닌데? 세터민인가? 뭐 있는데? 아, 세터민. 아, 그래요? 아, 이거 잘 지내시죠? 네. 그럼 제 방송도 맨날 보시는 거예요? 네? 제 방송도 맨날 보시는 거예요? 네. 아, 아니, 뭐 친구가 시켰다며. 네, 그래서 저도 풍뎅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잘 됐네. 무슨 게임 재밌게 봤어요? 그 뭐더라? 그 뭐지? 수비 나오는 거 그 뭐지? 어떤 거? 아, 니어 오토마타? 아, 니어 오토마타 맞아요. 아, 그거 재밌게 봤다고? 되게 못했는데. 아, 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 뭐지? 에단 런키 해주세요. 뭐야, 이 사람들 뭐 전화해서 게임해달래. 그거는 미국 갔어요, 그거는. 아니, 그거 깰 수 있는데, 제가 공략 보다가 모르고 끝을 봐버려서 거의 다 깼거든요. 아. 에단 런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까지 네. 또 해주셨는데, 그거 재밌게 네. 보셨나봐요. 지금도 평양 아니냐. 아유, 고맙습니다. 전화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김도현 보고 있냐? 누구요? 김도현? 네. 도현아! 남자친구예요? 아니요, 여자예요. 아, 여자친구예요? 친구 여자? 네. 네. 두현아? 도현이? 도현이. 도현이한테 하고 싶은 말, 추석인데. 도현아, 닌텐도 빌려줘서 고마워. 피아노 열심히 쳐. 아, 전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마워요. 네. 도현이 닌텐도도 빌려주고 착한 친구네. 어? 피아노도 열심히 봐. 진주랑 같이 닌텐도. 잠깐 전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친추 하신 분 중에서 제가 랜덤을 고를게요. 너무 전화 받으면 렉이 걸려서 너무 많아서. 전화를 어떻게 받지 근데? 메시지로 전화 걸 사람을 고를게요. 저의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습니다. 요분. 아, 친구 추가가 안 돼 있구나. 제가 이렇게 메시지 보고 걸게요.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을 정도로.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인데?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뭐야, 아르바이트 중이잖아. 야, 됐어?
해도 되는 거야? 900원이요? 님 잘릴 수도 있어요. 나 몰라. 현금 영수증 필요해? 웃고 드릴까요? 여기 사진이나 골라야지. 뭐야? 야 외국 뭐 편의점 알바하시는 분 막 여기 좀 강원도 막 여기저기서 다 건다 서울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알바 중인데 전화해도 됩니까? 아 그럼요. 어 이거 화면이 안 나오냐? 화면이 안 나온다고. 님. 어. 님. 어 반갑습니다. 빨리 할게요. 장기자랑 뭐. 여보세요. 뭐야 눈치 보고 있어. 다음에 걸어. 아르바이트 잘하시고.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뭐가 잘못됐어. 다른 분 눈치 보고 있어. 손님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어? 큰일 나지. 다음에 거세요. 예, 메시지 부분. 손님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전화 걸기 너무 힘듭니다. 저요 저. 풍년 행복하세요. 여기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고르세요. 예. 의학 해주세요. 의학. 제 영상 편지 봐주세요. 영상 편지는 뭐야? 영상 편지도 보낼 수 있어? 뭐야 이거. 삼촌님 우리 이모티콘 이번에 만들어주신 분. 안녕하십니까 풍월연의 케빈입니다. 항상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고 있고요. 어차피 반이라는 말이 있죠.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풍월연 화이팅! 야 뭐야 이거. 안녕하십니까 풍월연의 케빈입니다. 항상 뒤에서 야, 조용히 응원하고 있고요. 야 샤기 이거 지금 뭘 응원해. 어차피 반이라는 말이 있죠. 어떻게 가.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가. 풍월연 화이팅! 영상편지 이거. 안녕하십니까 풍월연의 케빈. 이씨 이럴라고 전화했냐? 아. 조광형 방송 키라고 해주세요. 옆 좀 받아주세요. 저 하계와라 유키오예요. 저를 다시 한번 꼭 안아주세요. 이건 뭐야? 추석 연휴 잘 보내주세요. 저 보노보노 성대모사요. 전화는 안 받습니다. 제가 이거 골라서 보낼게요. 투영태 대화죠. 어 남영태? 남영태 투영태 대화예요. 브라더 캐리해보리라. 어, 저 이분 마음에 들게 생겼다. 어, 면상 캐리해보겠습니다. 남들 손 어, 소환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장기자랑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잠깐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려요? 네,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야. 방송인이구나. 뒤에 크로마 끼는 거 보니까. 아 이거 문구점에서 산 싸구려 펠트 쪼가리예요. 아 그래도 좋네요. 반갑습니다. 아 뭐가 좋아요. 이거 에어컨에다 걸어놓고 이거 겨우 이거 예예 예, 이거 잠깐만 예 이거 막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는데 뭐가 좋아요. 자기소개 좀 잠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네 사실 뭐 스트리머인 건 들켰으니까요. 뭐 네, 저는 괜찮아요. 타로 방송이랑 게임 방송 섞어서 하고 있는 초롱이라고 합니다. 초롱이? 네. 어 우리 개 이름이랑 똑같네. 아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멍멍이 이름도 초롱인데. 아 아니야. 타로 방송이랑 게임 방송을. 네. 아 반갑습니다. 게, 준비하신 잠깐만. 게, 예. 네. 아 말씀하세요. 네, 준비하신 장 기자랑 뭐 있어요? 저 뚱이 웃음 소리 좀 하겠습니다. 누구 웃음 소리요? 똥이? 뚱이. 뚱이? 오케이. 네. 오. 근데 저 잠시만 저 크로마키 얘 좀 고정 좀 시켜도 될까요? 네네네. 네 아유 잠시만요. 으차 스펀지 박정인가? 으차 방송하시는 네, 초롱이님이래요. 타로카드랑 게임 카 저기 게임 방송하시는. 네 어 됐다 어 그래. 자 일단 단계가 있어요. 네. 네 단계별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목소리를 어, 갈 줄 알면 돼요. 알아봐요. 자 그죠 그중에 풍님도 해봐요. 네네. 자 여기서 이제 멍청이 준비됩니다. 이제 여기서 멍청하게 웃으면 돼요. 어떻게요? 자 한번 해보세요. 네. 자 한번 해드릴게요. 아니 갈아줘야지 갈아줘야지. 아 못하겠어요.
아, 잘하시네. 아, 잘하시네. 네. 예. 사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네. 사실 자체가 강수진님이랑 목소리가 비스무리해서. 예. 안녕. 내 이름은 남두희. 탐정이죠. 이건 돼요. 어, 잘하신다. 남두희. 네, 이런 것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 그래요. 직스가 있겠다. 어. 그 롤에서 직스. 네. 좀 얘가 약간 살짝 미쳤잖아요. 네. 똑같진 않지만 약간 컨셉만. 이거랑 저거랑 터져줄게 니 얼굴에. 안 못 봤어? 네, 이런 거. 아, 성대모사 할 때는 그렇게 뭐 아까 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스폰지밥도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지. 아, 잘하신다. 또 있어요 혹시? 아이고 뭐야? 뭐가 있을까? 배터리가 없다. 네. 충전 가능하죠? 혹시 가능하신 거죠? 아니, 아니 지금 괜찮아요. 하나가 끊기는 거 아니죠? 아니 님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15%구나. 하여튼 뭐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한번 시켜보세요. 아니 뭘 할지 모르는데. 아니 그러면 자기 방송 소개. 뭐. 방송 소개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 일요일 밤 9시에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공짜로 들어주는 타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타로 카드? 네. 저도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꼭 봐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 말고 혹시 디스코드나 아니면 스카이프를 통해서 꼭 봐드리고 싶네요. 예. 네. 그거 뭐 타로 카드 뭐... 하려면은 뭔가 줘야 된다는데. 뭐 아니 아니 그거는 되게 속설이에요. 그거는 그 돈 벌려고 만든 속설이니까 믿지 마시고. 안 주고 해도 되는 거. 저는... 뭔가 대가를 네. 줘야지만 점이 확실하다는데. 아니에요? 아니 절대 아니요. 그러면 제가 커플을 만들 수가 없었겠죠. 예. 네. 제가 만든 커플만 8쌍이 되는데. 타로 네. 카드로 커플을 만드셨어요? 네, 제가 해준 조언을 듣고 커플이 된 분들이 8쌍 있어요. 야, 괜찮네. 한번 가봐야겠다, 나도. 아, 물론 커플, 아니, 커플 만들라는 건 아니고요. 다른 분. 네, 네, 초롱이님, 네. 네네네. 아이고, 전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네. 마무리 지으시고 잘 게임하세요. 네, 알겠죠? 고맙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네. 저 혹시 승희야, 보고 있니?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풍년방송에 나왔다. 승희? 네, 한승희라고 풍님을 되게 좋아하는 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아, 승희님 반가워요. 네. 아, 네. 네, 전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제가요. 네, 감사합니다. 초록이님. 감사해요. 자, 지금 15%밖에 없어서 마지막 한 분. 한 분 할게요, 한 분. 한 분.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르세요. 여러분들이 고르면 마지막 한 분. 이거 원래 홍보 시간은 이미 지났고. 이분 도탁스의 운세 영상 올려주시는 분이셨잖아. 아 그래요? 도탁스의 운세도 타로카드 운세로? 진주 친구 도현이는 뭐야? 아 전화는 안 받습니다. 제가 올라서 갈게요. 진주 친구 도현이 가자고? 아, 아까 그 저기 뭐야 닌텐도 빌려주신 분? 친구 도현이야? 아, 김도현이 어디 갔어? 어? 없어졌다. 아, 위로 간 건가? 아 여기 있다. 친구에서 전화 전화 준영아. 네, 아, 전화는 안 받게요 준영님.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진주 친구님. 도현님 네. 맞아요. 닌텐도 빌려주신 분. 닌텐도 무슨 닌텐도 빌려주셨죠? 네? 그, 젤다 빌려줬어요. 아 젤다. 네. 아 두 분 친구 맞네. 오케이. 어떻게 네. 전화 주겠어요? 장기자랑 있어요? 저요? 저 장기자랑 친구가 그거 네. 대웅당 남자 불렀잖아요. 뭘, 그래서 예. 저는 우리 엄마 뽀뽀 그거 부르래요. 아 우리 엄마 뽀뽀? 오케이 고 우리 잠깐 우리 엄마 뽀뽀 우리 엄마 뽀뽀 우리 엄마 뽀뽀 나 대중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뭐가요? 아 다 부른 거예요?
네, 진짜 장기자랑 장기가 없어요. 장기가 없어? 아, 괜찮아요. 뭐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거요? 진주 사실 남한 사람이에요. 아, 드립이었어? 네. 아, 남한 사람이야? 남한이려고 전화했어요. 아니, 한국말 너무 잘하길래, 남한 말 너무 잘하길래 뭐 드립인 줄 알고 있었는데 굳이 묻진 않았거든요. 네. 또 아, 진주의 비밀. 진주의 비발. 아니, 그런 거 얘기하지 말자. 싸우겠다. 싸울 수도 있겠다. 닌텐도 빌려주고 언제 받을 예정이에요? 언제요? 제다 깨면 받을 건데 진짜 게임을 못해서 못 받을 것 같아요. 젤다 야생의 숨결? 아니요, 그냥 닌텐도 젤다. 신드레 트라이포스. 아, 신드레 트라이포스. 아, 게임을 못해서 못 받을 것 같다고? 어. 이거 진주가 잘해야 될 텐데. 아이, 뭐 그냥 하면 깨겠지. 옆에서 가르쳐줘요. 훈수 좀 두고. 진짜 동양의 리듬 세상 하는 것처럼 못해요. 더 잘하거든요. 리믹스 10탄만 못하는 거거든요. 아, 진짜. 전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터리가 없어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공영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공영도요. 네, 친구랑 잘 지내세요. 네. 안녕. 네, 고마워요. 네. 됐다. 아, 지금 배터리 되려나? 마지막 한 분 메시지 보고 가자. 준영아, 준영님 안 돼요. 제가 전화 걸게요. 보고 여러분들이 골라주세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가... 어이구 없다. 5%야 어 뭐야, 이 사람 외국 사람 있다. 어, 이 사람 진짜네. 진짜 외국 사람인가? 이거 뭐야? 발디스 보고 뭐요? 진짜야? 진짜 외국 사람이야? 생긴 걸 완전 외국 사람인데?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화장 잘 됐단 말이었는데 아쉽지만 이거 스노우웹을 홍보 아니더라도 아 영상통화 발신만 할 수 있게 이거 우리 저기 운영자님인가 보다. 어 나중에 술 먹방 안 하나? 아 나중에 저기 먹방 같은 거 할 때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이랑. 지금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 배터리도 없고 어 시간도 좀 애매해서 제가 나중에 이걸로 해도 되겠어. 전화 데이트 옛날에 그냥 통화로만 많이 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통화를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 아, 재밌네. 재밌어. 어, 재밌었어요. 스노우앱으로 지금 아까 뭐 이탈리아 사시는 분이나 일본 사시는 분들 외국 사시는 분들이랑 통화도 가능하고 재밌게 통화도 할 수 있고 공짜로 있다가 어? 영상도 뭐 보내고 뭐 별의별 기능이 다 있네. 좋네. 홍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말 좋네요. 네. 밑에 배너로 다운받으시고요. 네. 그럼 혹시 제가 뭐 기분 나쁜 말을 했다거나 나 웃은 거밖에 없는데 채팅창에서 뭐 이상한 말 나왔던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